메디카의 리더 갑이십니다. 그냥 가벼운 인터뷰인 줄 알았는데 막 조명까지 이렇게 굉장히 뭐 대단한 어떤 제가 강아지를 여러 마리 키운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강아지를 임보를 많이 했어서 임보? 네, 임시보호. 기다릴 거야 우리. 오, 기다릴 거야. 여기에 누나 목소리가 들려요 여기. 까만 난 잘 모르겠. 제가 임보하던 강아지 푸딩이가 입양처를 찾아서 이제 오늘 입양을 가는 날입니다. 저기요. 제가 강아지를 되게 오래 키웠었어요. 짜장이라는 푸들 10년 넘게 키웠는데 그 강아지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강아지를 좀 그리워하고 있는 참에 임시보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하게 됐습니다. 푸딩이를 통해서. 지금 내가 강아지를 온전히 10년, 15년이잖아요. 그 기간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다고 좀 생각이 들었을 때 혹은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고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서 도움이 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임시보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. 진짜 꼬꼬마 어느 가정집에 가서도 적응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이제 임시보호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. 식물들에게 사람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는 임시보호에 함께해 주세요.